술사를 꺼내줬는데 이러면 술사 흑마법사가 위니 흑마법사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이네요. 그렇죠. 리노 흑마법사였으면 네. 지금 꺼냈을 거니까요. 저번 주에 용 흑마를 들고 오신 플레이어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용 흑마도 황혼의 비룡 같은 하수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사 상대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흑마법사가 뒤로 밀어졌다는 건 역시나 그 위니 흑마법사의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아 하루 선수 멀리건 나쁘진 않습니다만 역시나 전사는 저 이글거리는 전쟁도끼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동전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한 번으로 술사의 모든 플레이가 말렸어요. 예, 이 이후에 전사는 벽돌이 나오게 된다면 토템골렘까지도 끊어줄 수 있고 아 피해 욕망이 있는 덱이네요. 자 그래도 피해 욕망이 있음으로써 방일전사에게 좀 해볼만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개체수 유지하다가 피해 욕망을 통한 한방 딜을 각을 잘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수각을 최대한 주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좀 방밀전사가 좀 짜증나죠. 예, 토템이 혼자 나와 있을 때 찍지도 못하고 예. 예,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방어도를 넘겨주고 턴을 넘겼고요. 여기서 마나힐 토템도 괜찮겠지만 네. 야수정령 쪽이 개체수 늘리는 면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턴 영역을 또 눌러야 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4만화 때 야수정령 통해서 과부하가 쌓이게 되면 하늘빛비용을 낼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만화 때 과부하를 걸면서 그 다음부터 영웅력 그리고 하늘빛비용으로 가는 게 조금 개체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마나일 토템 한 장 더 내고요. 이게 강타와 이글거리는 전쟁도끼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 마나 힐 토템 전사가 잡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인데 하루 선수 말도 안 되게 다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핸드에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강타 두 장씩 있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예, 지금 로우 선수 다음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보면서 막 이를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이거 보면 이제 막 어지러워요. 두 번째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맞고 벌써 필드는 날아가고 핸드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그렇죠. 예, 여기서 비룡 내면서 본체 또 한 대 쳐주겠죠. 자 아직까진 그래도 주술사가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예, 기분이 핸드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더욱더 선패 차이를 불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손쉽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핸드에 그렇게 쓸만한 카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번개폭풍이 일단 두 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문제죠 사실상. 예. 가장 큰 문제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여기서 하루 선수가 이 비룡을 정리하고 가지 않아서 자 여기서 로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네 불의 정령과 본체로 정리를 하면서 비룡으로 상대의 본체 방어도 깎아주는 그런 식의 압박 플레이 하겠죠. 네 자 이번 턴 6코스트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고통의 수행사자를 내겠다 뭔가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강타와 무기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한 마리는 끊어줄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손해보는 각이라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여기서 타우렌 영 능력까지 눌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난투각을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7코스트 턴. 자, 여기서는. 이 정도 필드 압박을 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영웅 능력에서 천벌의 토템이 나오면 그냥 혼돈의 소용돌이 차원문으로 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번개폭풍이 그다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번개폭풍 털어내면서 본체에 딜 압박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번개폭풍. 역시나 말씀이신 예. 대로 지금 할 수 있을 때 혼소차 영웅 능력까지 좋은데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예, 카드를 좀 소모하긴 했지만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 카드인 경우에 마무리 일격 각을 안 주는 게 예.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여기에 난투를 유도할 수도 있어서 영웅 능력 누르는 거를 고민하고 있죠. 네
자, 토템 소환. 치유 토템까지 나왔고요. 자, 전사 입장에서 뭔가 계속해서 손패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격돌이 나왔기 때문에 손패를 좀 드로우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수단이 나왔습니다. 자, 격돌 먼저 찍어봐야죠. 자,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하는데요. 여기서 크롬마쉬 강타로 불의동력 제거해주고요. 역시나 영 능력 누르고 턴을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혼돈의 성돌이 차음은 아, 뭔가 주술사 손패가 너무 애매하네요. 하수인이 적절하게 달라붙지를 않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시나 그냥 영웅 능력만 눌러주면서 좀 압박을 넣는 게 나을까요? 예, 상대가 카드를 적절히 소모하면서 큰 하수인들만 끊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해주신 대로 영웅 능력 섞어주면서 필드를 계속 늘리는 식으로 운영을 해줘야겠죠. 네. 아직까지는 상대의 영웅 능력보다 누적 딜이 더 많은 상황이라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욕망과 번개화살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불꽃의 토템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 필드로도 킬각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역시나 고민하다가 토템만 필드에 깔아주고 있고 턴을 넘기네요. 결국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맛이 나오면서 비룡 제거하고 역시나 턴을 넘길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 필드 위에 개체수 3마리 불꽃의 토템. 자, 여기서 딜이 비룡이 예, 사라졌기 때문에 2 데미지가 부족하네요. 부족하거든요 사실 네, 약간 부족한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사술로 가는 게 좀 더 예, 무난하지 않을까? 돌아가야겠죠. 사술로 돌아가면서 저 1 데미지를 본체를 치고 사술을 쓸 수도 있어요. 다음 턴 혼소차나 번개 폭풍을 정리하는 각을 생각한다면 네. 예. 오. 아. 번개화살을 굳이 여기서 딜카드를 소모한다? 이거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이거 사술 늦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긴지 좀 고민되고 있거든요. 자, 이 사수를 아낀 판단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뎅이 넣어주고 있고 역시나 여기서는 개체수 더 이상 깔아줄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턴을 결국에는 넘기네요. 자, 전사 캐런블러드프.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적절히 낼 수 있는 하수인은 좋은데 문제는 상대방 좀 하수인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하루 선수는 아 난투를 사실 이 필드에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자, 여기서 피해 욕망을 썼을 경우에 딜이 나오지는 않아 보이죠. 13 데미지까지 나오나요? 자, 여기서 살짝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젠 뭘 할까? 고통의 수행사제 영 능력을 안 누르겠다라는 얘긴데요. 고통은 나를 부른다. 자,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피해 욕망으로 9딜. 그러면 13딜. 그렇죠, 13딜이죠. 아, 이게 아까 번개 화살이 좀 아쉽죠. 많이 네, 아쉽죠. 정말 아쉽죠, 이러면. 자, 썬더블러프 용맹전사가 나온 상황. 사술로 또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사술을 쓴다면 아, 썬더블러프로 가나요? 자, 지금 한번 달려보나요? 이게 어설프게 달렸다가 복수의 게임이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자, 사술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번개 폭풍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문제는 다음 턴에 과부하가 2 걸린다는 점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자, 여기서 카드 한 장 들어 도발 타우렌 들어왔고요. 아, 이제 도발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선수 입장에서는 도발 세우면서 계속 어떻게 비벼보는
그런 각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거 누적되면 또 사람이 계속 들어가요. 조수박 생각해서 또 천토만 쳐 줄 것 같거든요. 네. 고민하다가 로우 선수 결국 예 넘겼습니다. 복수박을 배제할 수가 없죠. 여기서 방패 맞기 좋은데요. 말씀하신 그 복수각 때문에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해줬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패 밀쳐내기를 좀 불꽃의 토템에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되면 필드의 딜은 결국 0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거든요. 네. 자, 실바나스. 방패를 쳐내기로 상대방의 불꽃의 토템 잡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블러드로는 킬각이 안 나오고요. 자, 한번 썬더블러프 용맹전사의 영웅 능력을 누를 것처럼 보이는데 역시나 눌러주네요. 자, 이러면은 필드 위에 공격력 2짜리 토템 3마리. 자, 역시나 본체로 달려야겠죠. 본체로 6 데미지 넣어놓고 턴을 넘길 것처럼 예.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전사 입장에서는 난투 2대 위에서 아껴놓고 있었거든요. 자, 역시나 여기서 난투가 실바나스가 살던지 혹은 썬더블러프 너무 잘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살던지 예.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돌발톱 제거하고 가나요? 자, 최대한 토템이 못 살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바나스나 썬더블러프 여기 토템. 자, 그래도 공격력이 3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뭐 야수 정령 혹은 토템 등을 잘 끊을 수 있겠고요. 예.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사가 버티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치유 토템 템골렘 그리고 야수 정령까지 일단 개체수를 전부 다 불려줬고 여기서의 영혼 발톱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차원문 하도실사가 나왔네요. 자, 전사 하루 선수. 자, 누도스 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피해 욕망 각이 그렇죠. 결국 나왔어요. 자, 도바라 주인이 두 마리는 있는데요. 자, 이러면은 5에 4, 4 킬각이 나오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그렇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 욕망을 예.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저 그렇죠, 치유 토템과 파도술사로 도발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예, 이러면 16 데미지로 킬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막아줍니다, 로 역시나 미드술사를 굉장히 또 잘 플레이하는 선수답게 방밀전사 한번 여기서 끊어주고 가네요. 스코어 4대2로 1세트 따라오게 됩니다.